이번 시간은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독해. 독해 두 개를 하는데요.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수동태와 관련한 문법적 사항, 문법적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법적 사항과 관련된 표현들이 있는 것들을 일단 스택에 보았습니다. 자,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짠. Then. Why? 자, 뭐 그러면 하는 이건 앞에서 뭐 뭔가를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강남구청 ARS 문독회에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연결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히 유럽에서는 이 오른쪽과 왼쪽을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해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를 이야기할 때 뭔가 왼손잡이들은 뭔가 조금 스트르고 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어떤 뭐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그러한 인식이 좀 이렇게 변화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글 뒤에로는 이제 뭐 특히 일본을 예로 들면서 왼손잡이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행사라든지 혹은 뭐 특별한 어떤 점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만큼 왼손잡이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뭐더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 뭐 상대 역차별이다, 뭐 이런 글들입니다. 근데 아무튼 요 내용만 일단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Stand. 자, 그러면 why is the Chinese character for? 여기서 하나 이제 체크해 둬야 될 거는 for입니다. for는 계속 나오죠. for는 본래 등가의 개념에서 상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상응한다, 뭐 가치가 비등하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전부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여기서는 for는 거의 뭐 equal, 거의 equal형입니다. 그러니까 Chinese character인데 그 Chinese character의 의미가 left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중국의 뭐 문자가 되겠죠. 우리 서민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좌, 좌, 왼좌자입니다. 왼좌. 자, 왼쪽의 의미를 가지는 중국의 문자가 왜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계가 되는지, 뭐뭐와 함께 연상이 되는지 이런 말이죠. Be associated with 뭐 전치사 by가 아닌 전치사가 쓰이는 수동태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표현 중에 하나죠. Be satisfied with, be associated with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is가 나와 있죠. Is be associated with 이런 수동 구문입니다. 수동 형식입니다. 자, with the least 뭔가 좀 둔하고 inferiority 반대말은 superiority죠. Superior, reality. 그러니까 이때는 뭐 뛰어남, 우월성, 이거 열등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왜 뭔가 좀뭐뭐좀 둔하고 열등하다라는 그런 의미와 연결되는 걸까? 왜 그런 의미로 이 왼쪽이라는 의미를 중국에서는 사용하는 걸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There is nothing worse than. There is nothing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Worse than a demotion for salaried workers. Demotion. 요거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뒤로 이렇게 좀 후퇴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강등 이래 돼. 좌천. 이 천자가 맞습니까? 천자가 맞습니까, 이게? 이 좌천이라고요. 좌천. 강등.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EPL 리그에 2부,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이청용의 볼튼입니까? 강등 당해가지고 뭐 쩔쩔매고 있지 아직까지. 그래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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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뭔가 추진해 나가는 프로모션의 반대면 디모션입니다. 디모션. 물론 무브의 뭐 움직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명사고요. 그래서 디모션 뭔가 강등 좌천보다도 더 나쁜 거는 없다 이 말이죠. 이때 또 for 나오죠. 기준 입장입니다. for 누구의 입장에서 salaried workers 월급쟁이들의 입장에서는 진급이 되는 게 아니고 좌천 강등되는 것보다 나쁜 건 없다. 아마 이거는
진리일 겁니다. 제 보기에 조직 사회에서의 강등이라는 것은 사회적 거의 사망과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요. 근데 salaried workers가 누구까지 포함하느냐 하면 including a government employees, 정부에 고용된 사람, 즉 공무원들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뭔가 월급쟁이들에게 강등만큼 더 최악인 것은 없다. 최고로 나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이 말이 나온 거는 뭐냐면 뭔가 이 왼좌가 디모션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뜬금없이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의 내용의 키워드로서 디모션이 등장하는 겁니다. So once upon a time in ancient China, 옛날 중국 고대 중국의 한때는 sitting sit 요 단어는 수동태 뒤에 또 나옵니다. sit 아무튼 지금 일단 sit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래서 시트가 본래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다, 자리를 내어주다라는 타동사의 의미입니다. 이게 타동사.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게, 나이 자리 내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리를 준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it oneself가 되겠죠. sit oneself. 그죠? 그래서 이때는 스스로 어디에 자리를 잡다 이런 뜻이 됩니다. 관련된 전치사는 그 문맥에 맞게끔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sitting이라는 것은 좌석을 배치하는 행위입니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in a royal court, 뭐 왕실이겠죠, 왕궁이겠죠, 그죠? 예, 왕궁의 어떤 뭐 모임이나 이런 정식 어떤 자리에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은 started 뭐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From right to left.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히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뒤에 나오죠, 구체적으로. In the order of 어떤 이때는 순서입니다. 순서. 그럼 여기서 순서라는 것과 명령이라는 의미가 살짝 이렇게 의미가 연결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순서를 딱딱딱 정하는 거는 그 성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나는 이 자리에 앉을 거야 이게 안 되죠. 왜? 최고의 권력자,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뭐를 통해서? 어명이요! 이러면서 왕명을 통해서 딱딱딱딱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 order of 어떤 순서대로 status of the participants, 뭐 참석자들이죠. 즉, 어떤 왕실의 업무에 관장하는, 뭐 조선시대 보면은 여기에, 조선시대 때는 여기에 자신이 어떤 이 참여하게 되는 거. 그게 아마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가치였을 겁니다. 조선시대 때. 즉, 뭐가 되냐.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공직에 몸을 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직의 그 지위, 요 status는 지위입니다. 지위. status는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죠. 아무튼 요까지 일단 해보고요. 자, 다시 해보면은 중국의, 고대 중국에서 한때는 좌석의 배치. 왕궁 내에서 좌석의 배치는 오른쪽에 시작해서 왼쪽으로 갔는데 그것이 뭐다? 각 공직자의 신분의 어떤 그 순서에 따라서 이래 되니까 오른쪽이 상이고 왼쪽이 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status는 하나 하고 갑시다. status. 왜 보통 social status 이렇게 하면 social status 하면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status를. 이건 status는 아마 strata라는 이 어원과 같이 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우리 뭐 계단, 계층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계층이라고 하죠. 계층.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계층이나 계단이나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라는 등급을 매겨놓은 거고 이거는 계단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위아래를 딱딱딱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온것 같습니다. 스테이러스가. 그리고 약간 어감적으로 하면 ST는 이 정적입니다. 굉장히 정적인 겁니다. Station, Static. 우리 보면은 Static 하면은 정적인 반대말이 Dynamic이죠. 동적인 다이나믹이죠, 그죠? 그래서 뭐 ST는 굉장히 정적이다라는 의미에서 또 보면 굉장히 막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꼼짝 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강한 어떤 힘을 또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strong, strength, stout, 건장한, stalwart 뭐 이런 거죠. ST가 오는 거는 전부 다 뭔가 좀 강하다, 꼼짝도 안 한다, 튼튼하다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어떤 신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고정적, 고착화가 된 거죠.
인데 카스트 제도 같은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있듯이 굉장히 질기고 오래 가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그 편가르기 좋아하고 불가에서 말하는 그 아상이라 그럽니까? 자기 날좀 보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지에서 다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스테이트스와 관련해서는 하나 알아둘 표현이 walks of life입니다. Walks of Life도 역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입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뜻이 됐을까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수로 쓰이는 거는 사회계층이라는 게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복수로 쓴 거고요. 근데 이건 뭐 강남구성 강의에서 다 한번 언급을 했지만 뭐 순전히 선생님의 추측입니다. Speculation인데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그림 그리 있죠. 그림 그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실제로 사극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뭐 과장된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배를 부슥 내밀고 완전히 팔자걸음으로 팔을 휘휘 휘저으면서 도포자락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시종들은 어떻게 갑니까? 고개를 딱 숙이고 팔을 모아가지고 종종걸음으로 종종종 따라가서 일본 문화를 보면 더더욱 심합니다. 일본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런 어떤 계층 문화가 고착화된 그런 어떤 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막 일본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 외국의 유럽이나 이런 쪽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 로마 시대 영화 보면은 우리 뭐그 공화정입니까? 뭐 이런데 원의 어떤 뭐 멤버들 같으면은 당당하게 탁 망토를 휘날리며 가는데 그 밑에 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또 걸음걸이가 다르죠. 막 그런 데서 온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면서도 심심치 않게 옛날 봉고사 시절에는 자주 나왔던 겁니다. 우리 봉고사 시절만 해도 이런 어떤 영문을 공부하면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 사회문화와 관련된 이런 요소들이 나오면은 여기에 관련한 배경 지식 따위를 갖다가 사실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 대학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문제의식, 역사관, 뭐 역사에 대한 지식이랄까, 뭐 비판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어떤 물론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일부 이제 대학생들을 좀 제외하고는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상당한 현격한 격차가 있다, 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이래 되고요. 그다음 이제 스테이트스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게 스태티유가 있죠. 스태티유. 스태티유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뭐 유럽에 가면 악성 뭐 베토벤 이러면 보통 흉상 이렇게 나오죠. 그죠? 흉상. 그래서 보통은 흉상 반상 상체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동상 쪽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냥 스태티유라고 동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스태티유트는 그냥 동상에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스태튜가 스태튜얼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뭐알 하나 더 붙었다 해가지고 쌤이 뭐 옛날에 쌤이 이제 이 단어를 외울 때 연상을 할 때는 알겠어 다리 알통이 하나 더 붙었다 해가지고 이제 전신 요거는 반상 흉상이고 상체고 여기는 이게 붙어가지고 전신을 나타낸 데였고 키 신장 뭐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statute는 뭐가 있죠? statute는 법령입니다. 법령. 자, 여기도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stat 뭔가 견고한 느낌을 주죠. 견고한 느낌을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기 바라고요. 자, 일단 아무튼 그 공직자의 어떤 거 좌석 배치, 즉 순서는 뭐다? 오른쪽에서 왼쪽이다. 가장 현저하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자주 목격 가는 곳이 어딥니까? 북한의 권력 서열 해가 딱 보면은 딱그 뭡니까? 소위 말하는 대장을 중심으로 옆에 딱 권력이 높은 사람들끼리 가까이 이렇게 쫙쫙쫙 배치가 되죠. 그런 겁니다. 자, the word moved to the left. 이게 이제 moved인데 요거는 KP로서 수동입니다. 수동. 과거가 아니고 이렇게 moved 했다. 왜? 저게 순서대로 배치를 세팅 시키기 때문에요. 어디 나와 있었죠? 세팅. 세팅하는 게 자기가 스스로 자리를 알아서 챙겨서 가는 게 아니고 배치하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동입니다. Moved to the left. 요 quotation mark을 따놨죠? 저 왼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결국 뭐다?
좌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는 demotion. In Chinese, 중국에서는 본래 왼쪽으로 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냐면 that a high-ranked official. 관료란 뜻입니다. 오피스가 아니고 official은 관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위공직자가 high-ranked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왜 수동 형식으로 쓰이는지 자기가 매기는 게 아니고 최고 권력자가 매겨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고위공직자가 is ordered, 그런 명령을 받았다 이 말이죠. to move down in rank, 그 지위 서열에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강등 당하도록, 강등이 되도록 명령을 받았다라는 의미다. 즉 좌천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웨아, 즉 to the left, 이게 좌천 이런 의미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콜론으로. 하지만 as times went by, 지금 by 의미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우연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went라고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누가 갔다 이런 의미인데 went by 하면은 어떤 그 행위 주체자의 어떤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시간의 흐름 아니면은 어떤 주변의 상황 이런 게 의해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갔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 went by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things, 상황이죠. 상황은 changed, 변했고, and leftwards, the left, 왼쪽이라는 것, 좌라는 것, the plus, 형용사로서의 어떤 추상명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여기서 the left 하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왼편이라는 것, 뭔가 왼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또뭐 하여튼 앞에서 했던 것에 더 left 하니까 뭔가 왼편 하는 다소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도 아니고 어떤 개념도 아니고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왼편 이렇게 느껴지죠. The left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뭐 왼쪽인 방향 이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왼편이라고 하는 이 용어, 이 상황이 가지는 어떤 의미 이렇게 느껴지죠. 그게 소위 말해서 the plus 형용사로 표현되는 추상명사의 일반적인 관념이자 어떤 그 색깔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The left was considered. 자, 이 왼쪽이라는 것 이것은 considered 뭐로 간주가 되었어. 보통은 여기서 as도 이렇게 쓸 때가 있죠. 그런데 as라고 쓰면은 이게 탑동으로서 equal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지금은 아예 이것이 빠져버리는 것이 이 concede 뒤에 보의 의미와 주어와 일치성을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Concede the higher position in the old love stages in China, Korea, and Japan. 하지만 시간이 쭉 흘러감에 따라 중국과 한국과 이거는 지금 쌤이 China, Japan, and Korea, Korea and Japan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중국과 뭐 한국과 일본에서 그런 어떤 신분의 어떤 순서, 순서에서 보다 더 절대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간주되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 느낄 수 있죠? 조선시대 때 영의정에 보면 뭡니까? 의정부 체제 하에서는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죠. 품계 서열은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쌤이 그 2호 예병 형공 6조에 대해서 우의정이 관장하는 부분이 있었고 좌의정이 관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사실 뭐 최고 어떤 신료로서 그 의정부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최종 의결을 내리고 또 임금에게 이렇게 품의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좌의정, 우의정이 6조를 각각 이렇게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의정 쪽은 주로 문입니다. 문 쪽이고 우의정 쪽은 무입니다. 무. 그래서 문무를 그럼 뭐 병조 같으면은 우의정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뭐 이조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조, 예조, 2호, 예병, 형공 하면은 이조, 예조, 형조 뭐 이렇게 돼 이게 좀문 쪽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뭐 우의정, 좌의정이 관장하는데. 그래서 그 품계 서열은 좌의정이 높았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좌의정이 높았습니다. 자, 뭐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 정도 하면 되겠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이 status입니다. 그리고 st로 즉뭐 접두라기보다도 st로 이렇게 시작되는 용어들이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일반적이고 공통된 어감, 뭔가 단단하고
그리고 고착되어 있고 강력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 자,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기프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역시 ARS 인문 토키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뒤로 가게 되면요, 뒤로 가게 되면 상당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하는 당대의 어떤 그 유머리스트와 그리고 뭐 당대 문호들이 막 비비꼬아놓은 이런 재밌는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기대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A number of theorists, 많은 a number of. 할 때마다 쌤이 조금 좀 피곤합니다. 뭐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A number of, the number of. 자, 이렇게 하고 A number of 이렇게 됐죠. 뒤엔 당연히 명사가 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정관사가 와가지고 요렇게 쓰일 때는 이거는 하나의 형용사구로 주로 쓰인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an, angel, of, a, girl 이렇게 했을 때요 자체가 angelic, 천사와 같은 소녀 이렇게 형용사구로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정관사가 오면은 여기에 중간에 들어간 명사가 가지는 이 의미의 형용사, 저 의미로 쓰인다. 수가 많은, 다수의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관사 더가 왔을 때는 이것은 오브 이하의 명사였던 수를 갖다가 한정하는 겁니다. 한정. 그래서 이건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숫자. 100이면 100, 아니면 1000이면 100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number of people 이렇게 하면 뭐 1000명의 사람들 이렇게 할 때는 the number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많은 다수의 사람들 하면 a number of people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이 정도 알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여기에는 다수의 아주 많은 이런 말입니다. 뭐 이론가들, 학자들은 have listened to pointed out. 자, 이제 앞에 센 것도 이제 하나씩 나오면 챙겨가 하면서 합니다. recently 최근에 하니까 뭡니까? have pointed 아웃 해가지고 현재 완료를 쓰고 있죠. 최근에 이르러 이런 어떤 지적을 쭉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how we communicate even in our gift giving. 자, 이 how는 the way that입니다. the way that. 저 관계부사로서 하나의 어떤 명사적인 의미를 그대로 다 가지면서 point out의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 communicate even in our gift giving. 우리가 선물을 갖다가 줄 때조차도 우리가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방식 이렇게 되고 그냥 how를 살리면은 우리가 어떤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를 최근에 와서 딱 지적해주고 있다. 포인트 딱 찍어가지고 밖으로 딱 드러내가 봐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one type of gift. 자, 이러한 선물의 한 형태는, 즉, 선물을 주는 한 방식, 한 방식의 모습은 뭐냐면, has been referred. 이제 나오죠? 우리 공부했던 거, 현재 완료가 쭉 나오면서, 현재 완료니까,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 이 말이죠. referred to. 그리고 as. 앞에서 우리 문장 전화하면서 봤지만, as 이하는 부사구로서 자리를 지킨 결과, 이런 의미가 나온다. 그러면 they have referred to the type of gift as the Pygmalion gift. 이런 순서가 되죠. 선생님이 뭐 빨리 한 것도 아니니까 살짝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살짝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의 수동으로 one type of gift. 자, 이러한 선물을 주는 행위, 한 행위는 referred to as 뭐라고 지금 지칭되고 있다, 불리고 있다. The Pygmalion gift라고 불리고 있다 말이죠. 즉, 선물을 주면서 그 안에 어떤 메시지, 의도를 담아가지고 선물을 주는 그런 한 방식이 방식 중에 하나가 The Pygmalion gift라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That's 다시 부연 설명하죠. The gift 어떤 선물이냐면 that seems to be designed.
뭔 어떤 의도가 그 속에 개입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수동인데, seem to be designed. 이건 이제 디자인이 intend 혹은 뭐 plan 이런 의미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동사 의도. 그래서 to 부정사가 이렇게 개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to 부정사가 나오는 거죠. to 부정사가.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다시 능동으로 살짝 가면은 일단 주어를 day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day seems to, 이건 조동사구 형식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조동사 역할로 그대로 써주면 they seems to design.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 gift 하고 to change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게 가령 이런 구조라는 걸알수 있겠죠. Expect A to B 이런 식으로. A가 B 하기를 기대하다. A가 B 하기를 의도하다. A가 B 하기를 계획하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seems to be designed to change the person. 자, 이게 또 change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게 살짝살짝 섞여가면서 이제 나올 때한 방에, 한 눈에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로 확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기르는 것이 지금 우리 영문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change가 나오면 이제 혹은 translate 혹은 뭐 turn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reading 했던 어법적 어휘라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into가 중간에 뭐 목적이 오든지 말든지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into를 떠올리는 겁니다. change into, translate into, turn into. 왜냐하면 요 자체가 전부 변화거든. 변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곧 become의 의미가 되죠. become. A의 모습에서 become B의 모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become의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변화의 become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into와 거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change나 translate, turn 이런 변화의 의미를 봤을 때는 into를 떠올린다. reading 하면 guess 한다. change the person. 아유, 요거는 파워포인트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녀석이 잘못됐네요. 작업하는 과정에서. 미안. 줄 바꾸기를 탁 하면 대문자로 탁 바뀌는데 쌤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도 그렇게 남아있네요. 자, change의 the person into 나오죠. the person은 누구다? 즉 선물을 갖다가 받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change the person into what 했죠. 또 what. 이게 또 중요하죠. What은 사람과 사물에 다 쓰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what이 나오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표현으로 보면 the thing that 혹은 사람일 때는 the man that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the man that the donor 선물을 주는 사람이죠. 반대말은 받는 사람은 the me죠. the me. OR의 반대는 주로 E. 앞에 employ 나왔죠? employer의 반대는 employer. 그죠? ER이 또 붙고요. 자, the donor wants the person to become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The donor wants the person to become the man that he wants.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을, 선물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냐면은 into the man, donor, 선물을 주는 사람이 want the person,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즉, 자기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아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물을 준다. 이게 곧 become malleable gift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the parent, 예를 이제 들죠. 여기까지 나오면은 뭐 그래 그래서 어쨌다라는 거야 이 정도로 지금 되죠. 그러니까 아니야 조금 더 설명을 들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parents repeatedly 반복적으로 give child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책 혹은 scientific equipment 이거는 뭐
과학 공작물이죠. 과학용 비품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작물. 아, such as microscope, 망원경 같은 책이나 혹은 망원경 같은 그런 과학과 관련된 그런 선물들을 갖다가 부단히 repeated를 이야기해. 선물을 줄 때면 꼭 그런 것만 준다 이런 말입니다. 주는 부모들은 maybe 요 가능성을 살짝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죠. Maybe asking 아마도 지금 여기 repeated를 했기 때문에 진행형을 쓰는 겁니다. 문맥적 의미를 갖다 연결시켰어요. 아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ask 나오면 당연히 뭡니까? 그냥 to 부정사 탁 연대 두고요. I로 하여금 to be a scholar. 뭔가 학자가 되기를 은근히 요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asking의 의미가 있죠.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응? 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는 훌륭한 학자가 되어야 돼. 과학자겠죠. 이 정도 되면은 과학자가 되어야 돼라는 메시지를 밑에 쫙 깔아가지고 생일 선물 뭐또 100점 받아오면 또 선물 뭐 그렇죠. 아무튼 자 그다음에 the problem with some of these gifts. 자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These gifts, 즉 이러한 형식의 즉 피그말리온 선물의 일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것을 줄 때, 그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others고요. 여기는 sum이기 때문에. 조금 어이가 나자면, 이러한 선물의 어떤 부작용, 이래 되겠죠? 부작용은 is that. 뭐냐면, that이 아닌데, the underlying motives. 자, underlying motives. 뭔가 그 선물을 주는 행위 속에 잠재된 이러한 어떤 동기들이죠. 선물을 줄 때, 주는 행위, 저변에 쫙 깔아놓은 이런, be asking 하고 있는 이런 류의 어떤 그런 의도.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문으로 표로 해놨는데요. The underlying displeasure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것도 그 속에 내재한 뭔가 살짝 불쾌감, 뭔가 불편함, 이런 말이에요. Pleasure는, with pleasure 하면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을 받는데, displeasure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데도 뭔가 찜찜한 게 들어있는 겁니다. 꼬맹이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는 말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난 사이클 선수가 되고 싶은데, 아빠가 사이클 좀, 자전거 좋은 거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 맨날 현미경이고, 맨날 과학도구고, 그러면서, 아빠는 내가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아, 난 싫은데. 이런 거. 선물을 받을 때마다 찜찜한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underlying motives는 이건 좀 주는 돈의 입장에서 중점을 둔 거라면은 underlying this pleasure는 돈 입장,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두개다 문제점이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May never be. 아마도 never be talked about. 여기까지 써준다는 게. They may never talk about the underlying motives, the underlying displeasures. 이런 구조랑 갈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수동이니까 여기까지 전치사까지 써줘야 한다라는 거죠. 아마도 결코 이야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 말이죠. And hence, 그러므로 이걸 이유로 삼아서 결과로 이어지는 행위입니다. 자, 행위. 그러므로 never be solved. 그 찜찜한 문제들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말이지. 끝까지 그 문제가를 가지고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계속될 수도 있다 이래 되겠죠. 자, this is not to say that. 근데 이게 that야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not가 탁 나온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퍼득됩니까? not 했으면, I 됐으면 맞는 거 뭐야? but, not A, but B는 무조건 염두에 두고 가는 겁니다. not이 나와가지고 쭉 길게 가가지고 한두줄 뒤에 저 뒤에 but 나오는데 그쯤 가가지고는 but 이 녀석이 왜 나왔지? 통상 처음 독해할 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not 나오면은 but은 항상 염두에 두고 가는 겁니다. 즉, not의 반대, not을 부정하는 뭔가 반대 의미를 가지는 용어가 나오면 나올 때까지 쭉 갖고 가는 겁니다. 자, this is not to say.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벌써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러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지? 이런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딱 들죠. 우리말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봐봐봐. 그럼 하고자 하는 게 뭐야? 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잖아요. 그죠? 자, this is not to say that all gifts are motivated. 자, 모든 선물들이, 모든 선물들이 are motivated by negative aspects of our personalities. 이런 부정적인 어떤 측면, 우리의 뭐 인성들이요. 인간 뭐 인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복수로 쓴 거는 그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의 부정적인 측면에 의해서만 이런 선물을 주는 행위의 어떤 동기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건 아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이 not과 여기 나온 all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전체의 어떤 성격은 부분 부정이 되죠. 모든 게다 그런 건 아니다. 그 일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그 모든 행위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생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냐? Aren't 나오죠? Aren't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But 대신에 근데 not but aren't 이렇게 하기보다 부정 이 의미 자체가 부정 의미 때문에 but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not but 구조입니다. 어쨌든 aren't suggest 단지 that 야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Even in gift giving 자 선물을 줄 때조차도 there are messages 그 안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다. 말이죠. Communicated. 자, 오고 가는 메시지.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물을 주는 행위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근데 그 메시지가 that are often overlooked. 종종 간과되고 overlooked. 그리고 and that often function. 요때는 이제 동사입니다. functioning. 여기서는 that are often overlooked 메시지가 선생님이 지금 이 문장을 이 질문을 발췌한 의도를 여기서 딱 보입니까? messages 주어죠? messages 관계대명사로 연결되고 있지만 messages are often overlooked 관과가 된다 수동이죠? 그런데 또 자주 관과가 되는데도 능동으로 function 기능하고 있다 즉 하나의 주어를 통해서 하나는 수동, 하나는 능동으로서 그두 의미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대꾸적 표현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and below the level of conscious awareness, 우리가 의식적인 어떤 인식이라는 그 차원 아래서 하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자주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시사하고자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 요 의미를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행위를 주고받을 때도 항상 그 안에 보면은 어떤 일정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뭔지를 제대로 캐치, 이해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묵묵히 다물고 있지 말고 talk about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아 이런 선물을 주시는 뭐 쉽게 말해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뭐 선물 내려주시는데 저 과학자 되라는 거예요? 이러면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뭔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좀 길게 좀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하면은 선물을 받는 아들의 자녀 입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고 또 부모님도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그 이후에는 보다 더 양질의 보다 더 수준 있는, 보다 더 자녀의 어떤 장래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선물로 선물이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 뭐 이렇게 될수 있겠죠. 아, 쌤이 뭐 너무 부가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쑥스럽네요. 아니, 이 말은 아마 편집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다음은 아마 실전 독해겠네요. 여기까지 독해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독해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독해 실전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지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